청춘, 만물이 푸른 봄이란 뜻의 이 단어. 그러나 나에게 남은 건 이 파란 화면뿐이다. 그래도 이번 팀플은 느낌이 좋았다. 우리는 어쩌면 빠른 시일 내에 과제를 끝내고 노래방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아무튼 어딘가에서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낼 것 같았다. 팀플 장소에 가기 전까진. 또다, 이번 팀플도 망했다. 아니 괜찮다, 선조들이 말씀하셨다.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. 그래, 한번 해보자. 그렇게 혼자 과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팀원들도 잡으러 다니고. 7시. 그래도 나 혼자 어떻게 끝냈다. 수업시간은 9시, 준비하는데 1시간, 가는데 1시간. 그래도 2시간은 잘 수 있다. 이럴 때가 아니다. 얼른 준비하자. 그냥 즐길 수 없다면 피하자. 나 번호 따였다. 사진 있어? 사진? 근데 옆에 여자친구 아니야? 여자랑 찍은 사진을 프사로 해놓냐? 그리고 그냥 길 가다가 따인 거면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나 따는 걸 수도 있잖아. 아, 아니야. 우린 아무튼 사람 진짜 좋아 보이더라. 어쩐지 교양에서 만나서 같더라니. 완전 CC 매니아인 거 아니야? 너 막 여섯 번째 여자친구를 어떻게 해? 뭐지? 아까부터 분위기가 이상하다. 저 구겨진 표정, 빈정대는 말투. 이건 분명 질투다. 그래서 나는 적당히 그들에게 동조해주기로 했다. 우리 니네 말이 맞는 것 같다. 내가 무슨 연애냐? 시간이 없어, 시간이. 요즘에는 연애할 시간이 없어. 야, 넌 바쁜 것도 아니야. 이건 또 뭔... 야, 난 과제 너무 많아서 지금 3일에 한번 집에 갈까 말까야. 난 알바 때문에 밥 먹을 시간도 없어. 아, 대표님! 네, 잠시만요. 아, 수정이요? 야, 난 하루에 약속이 몇 개인지도 몰라. 너 알바 해본 적도 없잖아. 야, 그건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. 사정? 무슨 사정? 말해봐. 난 얘네가 얼마나 바쁜지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말리려고 했다. 하지 말고. 뭐? 아니다. 가만히 있자. 이런 얘기해서 뭐해. 맞아, 다 똑같지 뭐. 내가 오늘 여기 무슨 얘기를 하러. 결국 오늘 우리는 기쁨은 반으로, 슬픔은 배로 나누고 헤어지게 되었다. 신발에도 모두 짝이 있듯이 나에게도 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. 나는 그 짝을 찾으려고 한참을 노력했다. 하지만 나는 결국 포기하기로 했다. 그렇게 혼자 영화도 보고 놀러도 가고 자기 개발도 했다. 그런데 어느 날 운명처럼 그가 찾아왔다. 저기요? 네? 저 커다란 손, 부드러운 목소리, 그리고 완벽한 외모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와는 교양수업 때 처음으로 만났다. 드디어 오늘 나는 데이트 신청을 받았다.
그다. 그가 행복한 표정으로 다른 여자와 걸어가고 있다. 옛말에 짚신도 짝이 있다고 했던가. 그러나 옛말은 옛말일 뿐 예쁜 구두가 아닌 짚신에게는 사랑을 할 여유조차 없다. 그게 지금의 청춘이다. 푸른 봄이라는 청춘, 꽃 같은 인생. 남들은 연애도 잘만 하는데 내 앞에는 과제, 그리고 또 과제. 전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.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. 잠도 못 자는데. 드라마 주인공 같은 청춘을 꿈꾸나요? 그런 건 없어요. 사람들의 배신과 과제만 있을 뿐이지. 그래도 어쩌겠어요. 아프니까 청춘이라는데 오늘도 힘내야죠, 뭐.